이거 할까? 좀 작은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린그린의 조아입니다. 오늘은 정말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머리가 좀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머리가 복잡할 때 인컷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ASMR 버전으로 같이 인컷을 했다면 오늘은 좀 수다를 떨면서 인컷도 하고 또 중간중간 다이어리도 꾸며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컷을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고민 중인데 이거는 다 산리오 그 메모지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통 굿즈예요. 그래서 이치고 신문을 오려서 여기다가 이렇게 토끼 친구들 마멜이랑 시나모루를 보관하고 여기는 쿠로미만 보관을 하고 있고 여기는 키티랑 산리오 전체 친구들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이치고 신문도 오리고 인스도 오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야 될 텐데 그냥 손 가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치고 신문에 오릴 게 뭐가 있나. 이게 다꾸할 때 오려야 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옷장을 미리 오려놓을까 하거든요. 이건 폼폼프린 같은데 너무 귀엽다. 어? 뒤에 확인도 안 하고. 이게 폼폼프린이 인형인 것 같은데 이치고 신문에는 일러스트 이미지도 많지만 실사 이미지도 많아서 좀 다양한 컨셉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거는 또 하이틴 컨셉에도 괜찮거든요. 아, 제가 본격 수다를 떨어볼까요? 아 귀여워. 시나모롤이랑 푸린이랑 강아지인가? 그러면 시나모롤이 토끼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푸린이 따로 뺄게요. 어이따. 요것도 너무 귀엽다. 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복잡한 이유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2022년을 맞이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들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하더라고요. 너무 귀엽다. 아, 여기도 귀엽고 여기도 귀엽다. 그래서 좀 뇌정지가 온 것 같고 과부하됐어요. 생각이 좀 과부하가 돼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촬영도 지금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순서도 못 정하겠고 계획을 못 세우겠더라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이벤트 했잖아요. 진짜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거예요. 저는 짧고 굵게 한 것 자체가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좀 길게 하지 말고 짧고 굵게 얼른 해서 끝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정말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용기 내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고 계시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피드백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또 했거든요. 우선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ASMR이 제가 좋아서 찍는 거긴 한데 마이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워스트로 뽑아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충격. 왜냐면 저는 ASMR 촬영할 때 숨 참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한번 숨 쉬어주고 다시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다 부질없었다 라는 것에 조금 충격을 먹었고.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못 들어서다 라고 좋은 이유가 되게 많았지만, 두 번째 충격은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의아했어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아, 너 진짜 목소리 좋다 막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끄러운데 목소리가 좋다고?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SMR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싫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저는 계속 찍고 싶은데 또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주셔서 찍는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하면, 보완하면 다시 좀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 내가 너무 대충 촬영을 했나 보다. 좀 뭔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뽑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은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면 안 찍었으면 좋겠다는 아니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막 이런 의견이니까 그 아쉬움을 내가 좀 달랠 수 있도록 뭔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그만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의견이 조금 더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어떤 분은 베스트로 뽑아주신 거를 어떤 분은 또 워스트로 뽑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이 워스트로 뽑으신 거를 또 어떤 분들은 베스트로 뽑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모두가 다르구나, 원하는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다르구나, 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아,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분량이 너무 길다 라는 말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분량 긴 거 힘들거든요. 편집도 힘들고 자막은 더 힘들고. 그래서 살짝 좋은 핑계가 생긴 것 같아서 그거는 좋았습니다. 어, 이 친구는 누구죠? 너무 귀엽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어떤 영상을 좀 집중해서 찍어야 할까, 또 나는 어떤 영상을 집중해서 찍고 싶어 하는 걸까, 아주 깊은 아주 딥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귀여운 친구네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어드벤트 캘린더 영상 끝내고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왔는데 사실 휴식을 못했어요. 제가 해리포터 정주행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영화를 찾아보기까지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아, 꼭 봐야 되나 해야 되나, 그냥 안 하면 안 되나, 하지 말까, 아, 그래도 어드벤트 캘린더도 있는데 해볼까? 긴 시간 끝에 그래 보자 하고 딱 넷플릭스를 켰는데 해리포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티빙을 또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정주행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리포터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웨이브에 있나? 또 결제할 수도 없고 된 것 같습니다. 이 인형 너무 예쁘다. 일단 이거 먼저 해볼까? 이거 먼저 해야지. 너무 귀엽다.
그리고 그 말도 좋았어요. 저로 인해서 산리오에 자꾸 눈이 간다고 하시는 분들, 고전문구, 그것도 신기했어요. 고전문구 콘텐츠가 본의 아니게 좀 많이 올라가서 걱정을 했는데, 또 재밌다고 해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아, 진짜 다행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아, 저 리틀 트윈스타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계속 눈이 가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해보고 싶어요, 다꾸. 이렇게 즉흥 다꾸. 아, 맞아. 쇼트 좋다고 하신 분들 많아서 그것도 놀랐습니다. 제가 쇼트는 약간 눈치 보면서 올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쇼트 기다리고 있고 몰아서 본다고 하셔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그동안 안 올린 쇼트도 많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일단 이거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쇼트는 앞으로 눈치 보지 않고 올려볼게요. 그리고 어떤 수다를 떨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태 열심히 떠들었는데 웃기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용기 내서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너무 감사했고, 한 분만 드리는 게 너무 진짜 죄송한 거예요. 내가 악마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을 드리고 싶은데, 아, 그리고 진짜 속상했던 게 유튜브가 계속 댓글을, 진짜 저도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자꾸 증발을 시키지?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는 거지? 내가 모든 댓글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댓글을 증발을 시키는 걸까? 진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댓글 다셨는데 이벤트도 안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또 그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바인더를 막 복사해가지고 10개를 뿅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해야 되는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좀 머리가 아프네요. 너무 귀여워. 이거 키링으로 나눠줬던 거거든요. 브로. 너무 귀엽습니다. 어, 너무 많은데? 잡지 먼저 잘라볼까요? 이거는 잡지예요, 잡지. 이거 진짜 구매처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S24 아니면 교보문고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파우치가 브록이거든요. 저 이 파우치 있는데? 파우치를 브록으로 주는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브록으로 받고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갖고 싶어서 샀는데 막상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오려가지고 그 하이틴 컨셉에 완전 딱이거든요. 아, 여러분, 저 진짜 올해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이 영상 분량이 길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안 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편하게 얘기하면은 저 그 하이틴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하이틴 닦고 하고 싶어요. 그 아무래도 영화 이미지나 이런 건 저작권 문제가 좀 예민하니까 제가 만들어서 닦고 쓰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요즘에 하이틴 다꾸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또 현생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먼슬리 쓰고 싶은데, 먼슬리도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림으로만 채우는 먼슬리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스티커로 스쿠아드 채우는 먼슬리도 하고 싶고, 제가 정말 옛날에 한번 먼슬리 콘텐츠 찍은 적 있는데 그거 너무 돌려본다고 또 계속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진짜 하고 싶은데 제 몸뚱아리가 하나여서 먼슬리 콘텐츠 어쨌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림 닦구 콘텐츠. 제가 맨날 안녕하세요 흰그리는 초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언행 그리잖아요. 그림을 안 그리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조금씩 하고 그랬는데 그쵸? 그래서 금손 닦구러라는 타이틀도 만들어주셨는데 그림을 안 그리고 있어서 올해는 좀 그림 저도 그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중에 그 그림을 닦고 어떻게 녹여내는지도 영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계획만 세우는 실행력 제로인 zero. 또 하고 싶은 거 있는 이거 되게 크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는 영화 닦고. 제가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영화에 대한 기록을 다이어리로 자꾸 못하더라고요. 하고 싶은데 그게 영화도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야겠다 하면서 1년, 2년 지났던 것 같아요. 다이어리도 샀는데 그래서 좀 영화 하고 싶고 디즈니도 하고 싶고 너무 많다 그쵸? 어찌됐든 그림 관련 콘텐츠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 목표를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꾸러가 목표도 안 세우고 말이야. 아주 문제가 많아요. 문제야. 이건 자르다 만 거다. 너무 귀엽다. 이걸 보니까 아까 안 한 다꾸가 생각이 났어. 여기다 붙이고 싶은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이거 다이소 마테입니다. 아이고. 짜잔. 너무 예쁘다. 근데 나 이거 키치하고 싶은데. 굴러다니는 떡밀 조각이 발견했습니다. 이걸 붙여볼까요? 풉시다. 이렇게. 뭔가 여기에 키치한 무드가 있으면 바로 오려서 붙이고 싶어요. 크로미 귀여워.
아, 저 그리고 인스로만 다이어리 꾸미기도 조만간 하려고요. 저는 요즘에 또 인스가 이상하게 좋아지는 거 있죠. 그 오려서 붙이는 재미가 또 있대요, 그게. 그래서 해보려고요. 산리오에서도 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 제가 구입한 거 볼게요. 짜잔! 여기 산리오 인스거든요. 진짜 이쁘죠? 빅 인스 스티커인데, 이게 2021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정식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에 반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걸로 빨리 다 구해보고 싶어요. 굴러다니는 스티커 조각 배경. 이렇게 붙여야겠다. 짜잔! 이렇게 같이 오리고,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나만 재밌으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이번에 이벤트 하면서 느낀 게, 아, 뭔가 올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했어요. 아, 이거는 진짜 인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좋으니까 올려야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반면에, 이거는 좋아해 주시겠지? 예전에도 요청을 간간히 받았으니까? 하고 올렸는데,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서 진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찍었으면 올리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옛날에 댓글 많이 달아주셨던 분들이 이제 안 달아주시다가 이번 이벤트에서 달아주신 거 보고 또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그래서 아, 가끔씩 와주시기도 하고 보시는구나. 너무 위로가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산리오 잡지입니다. 요거 잡지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예스24에서 구입을 했고요. 진짜로 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이 뭐야? 알려드리기 싫은 게 아니고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품절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미 품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나노코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좋은 게 스티커도 포함돼 있고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구성은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진짜 추천하기는 합니다. 맨 뒤에는 이렇게 오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얘도 한번 볼까요? 뭘 오리면 좋을지? 이런 거, 키티. 브록 때문에 구입을 한 거였는데, 잡지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 있죠. 그래서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틈틈이 오려서, 빨리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서 다꾸할 때마다 좀 편하게 쓰고 싶어요. 이런 거는 진짜. 아, 맛있겠다. 마메리가 너무 귀여워. 밑에 이런 패션 아이템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완전 하이틴 컨셉 할때 딱이겠다. 와, 근데 산리오에서 옷도 나오는구나. 몰랐어요. 잠옷 같은 거 나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 성인용인가? 와우. 잡지 닦고 지금 하고 싶어지고 있는데요? 콜라보인가? 실제로 입으면 어떤 느낌이지? 프리를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제가 편하게 자르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가방?
진짜 안 예쁜 것 같아 이거. 요거 코로미 가방 무슨 일이야? 너무 귀여운데? 코로미 귀가 달렸어. 가방 꼬리를 잘라서, 꼬리가 아니지, 고리. 이렇게 쿠러미 모양만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없어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근데 저 너무 이치고싶은만 자르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잘라볼까? 마이멜로디는 되게 많이 잘랐는데 통이 작아. 들어갈까? 안 들어가네. 어? 키티. 어? 이렇게. 안 들어가겠다. 프리니를 못 정했어. 키티 가방.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느낌. 일단 마저 이거부터 꾸며볼까요? 헉! 예쁘다. 어, 괜찮은데? 여기다 붙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여기에 이거 스티커 붙이려고 했거든요. 약간 키치한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진짜 아끼는 거긴 한데 너무 잘 어울리는 이 느낌. 조금 크다. 이거는 짜투리 스티커인데 좀 작은 사이즈를 이거든. 짜잔. 붙이고 이렇게 하트도 붙이고 싶거든요. 이쪽에다가.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붙이고. 제가 또 키티 색연필이 있습니다. 하트! 하트! 여기. 여러분, 저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올게요. 너무 배고파요. 네,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왔어요. 이거 다꾸를 조금 해볼까봐요. 여기 노트는 약간 큐티 포착이 콘셉트라서 큐티 포착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겠도록 여기 잘라서 넣어야겠다. 여기 무늬대로 이렇게 음료수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음료수를 붙여줄게. 요 하트 스티커, 다이소 하트 스티커를 제가 진짜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역시 키치는 크로스맛. 오! 딸기가 여기도 있었네? 딸기는 나중에. 요거 리본 너무 예쁘죠? 요 리본을 이렇게 붙이고 요거 솜사탕.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건 뭐지? 젤리? 조금 애매한데 붙일게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티 여기다가 글 쓰면 될 것 같아요. 반짝반짝 하트 스티커를 붙여서 마무리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제가 이 제가 이거 글 쓰는 날 날짜를 같이 붙여주려고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도 글 쓰고 떡밀 붙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꾸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더 해달라고요? 더 하라고요? 어울리는 친구를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약간 하이틴 감성이 추가가 됐어요. 이 민트 색깔 너무 예쁘다. 짜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이거 제가 밥 먹기 전에 잠깐 오린 건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닦고 하고 싶다. 미치고 싶으면 조금만 더 오리고 산리오 닦고 해볼까요? 좋아, 좋아. 약간 번의 느낌으로 미치고 싶으면도 오리고 시나몬롤도 오리고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 와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드디어 오리네. 이치고신문에서 시나몬롤을 찾아야 돼. 이건 뭐야? 시나몬롤 너무 귀엽다. 시나몬롤은 확실히 뭔가 퐁신퐁신한 그런 느낌이, 어우, 좋네. 여기 지금 겨울이었어요. 여기서 이 페이지를 아우! 꾸며줄 겁니다. 시나몬롤 덕구를 진짜 못하긴 했어요. 나무 하늘색 속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거 이쁘다. 근데 시나몬롤이 아니네. 아까 오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뭔가 이 곰돌이 친구들 좀 가려줘야 될 게 필요해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만 적어도 나쁜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안돼! 방금 누구죠? 방금 그 존재는 누구지? 그럼 제가 아니었습니다. 얍! 얍!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색감이. 일단은 제가 붙이고 싶은 게 이걸 붙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여름이어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에도 있을 텐데 아이고 아 이거 아까 오린 거 이 생각 안 했지. 여기도 있어. 이렇게? 괜찮은데요? 수다는 하늘나라로. 수다를 제가 멀티가 안 되나봐요. 제가 수다를 안 떠네요. 그 다음에 이거 인스 오린 것 좀 붙여주고 싶은데. 오 여기 하트 위에 올라가면 너무 귀엽겠다.
풍선 이런 거 붙여주면. 근데 이게 인스라 비칠 것 같긴 한데. 어, 이 정도면 괜찮아. 크림류? 어떤 게 어울릴까? 머리랑. 이거 이쁘다. 여기를 가리는 용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쪽에 붙여줄게요. 크림도 화이트로 인스를 붙이거든요. 어, 근데 인스가 다 구름 위에 있다. 이걸 해야 되겠는데? 너무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거 선물 왕구름 너무 이쁘죠? 이걸 어디다 붙일까요? 여기? 그리고 구름 위에 떠있는 친구들. 그 다이소 구름 스티커 어디 갔지? 그 다음에 이거 우산. 우산은 여기다가. 구름 애들은 다 위에다 해줄 거고요. 아, 이렇게. 그 다이소 구름 스티커가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거 블루베리 샌드위치가 시나몬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붙여줄게요. 날아다니는 시나몬롤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붙이고 여기를 좀 꾸며줄 거거든요. 여기는 은은하게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들은 다음에 쓰고. 여러분, 구름 스티커를 찾았습니다. 구름 스티커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이걸 찾고 있었거든요. 시나몬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다 붙이니까 발견되는. 여기를 좀 꾸며야 돼. 뭔가 떡매드 뭐든 붙여서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디저트를 붙이면, 오, 이거 너무 딱이다. 예쁠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사이코패스. 아, 여러분들이 분량 긴 거 싫다고 하셨는데 길어질까봐 겁나요. 여기다도 시나몬롤을 좀 붙여줘야겠다. 그냥 이렇게 붙일까 그러나? 안 쓴 색깔로. 색깔이 없어. 예쁘다. 이런 디저트? 너무 귀여워. 이거 붙이고 싶은데 너무 크다. 여기다? 크지만 않으면 진짜 딱인데. 그냥 붙일까요?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도 글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려서 한번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 추가하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네요. 일단 이거 짜잔. 여러분 너무 깨끗하죠? 어제 해가 져서 좀 치우고 편집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좀 자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2022년 산리오 첫 덕후를 시나몬롤로 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뭐 싫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오늘 덕후를 두 개밖에 안 해가지고 오늘 조금 더 해서 더 해볼까 하고요. 일단은 이거는 조금 더
조금 더 꾸며도 될 것 같아요. 별 같은 거 붙이고 싶거든요. 오히려 노란색 색감이 살짝 들어가면서 조금 재미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어제만 해도 정말 마음이 복잡했는데 이거 영상 찍느라 제 스스로 힐링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생각 정리도 좀 많이 됐고 어떤 걸 더 추구해야 하는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좀 스스로 많이 깨닫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되려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시나모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2022년 제 계획 중에 제가 찍어보고 싶은 영상 콘텐츠가 키링 만드는 건데 1월에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 다이어리 키링 만들고 싶거든요. 아 이쁘다. 하늘하늘한 게 너무 예뻐요.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뭔가 핑크 하늘 해보고 싶지만 다른 거 먼저 쿠루미 전용 다이어리 이거 표지를 못 꾸며서 아, 너무 귀여워. 표지를 좀 꾸며볼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까.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아토앤반디 작가님의 이 마스킹 테이프 쿠루미 다꾸에 처음으로 씁니다. 핑크색 리본이 세 개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붙이고 싶긴 하다. 이것도 예쁘고. 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또 디저트 이미지 없을까요? 크로미 파우치? 근데 제가 진짜 엄마 얼굴 잘렸잖아. 제가 진짜 붙이고 싶은 거는 크로미 디저트 같은 건데 지금 겨울이라 해가 진짜 많이 짧아졌잖아요. 4시만 돼도 해가 지거든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여름보다 겨울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여름을 제일 싫어하고 봄, 가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봄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겨울, 여름? 아니 봄, 겨울, 가을, 여름 이렇게 좋아하는데 겨울의 진짜 단점은 해가 너무 빨리 진다는 거. 와 너무 귀엽다 호랑이. 안돼 하필 호랑이 있어 이 포스터가.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따로 빼놔야겠다. 아 근데 이거 오를 수가 없네. 이래서 두 장을 샀어야 됐나? 너무 예쁜데? 큰일이다. 그리고 얘가 뭔가 요리하는 쿠루미 느낌이 나서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 근데 여기에 뭔가 더 디저트?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디저트 스티커가 또 없어가지고. 일단 쿠루미스러운 리본? 이렇게 붙이면 딱인데. 아 이게 안 들어가. 일단 붙여보자. 그리고 밍숭맹숭 작가님 스티커 붙여볼까? 근데 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너무 예뻐. 어디다 붙이지?
이렇게 붙이고 여기 또 하트 붙이면 예쁠 것 같거든요. 와, 여기도 예쁜데? 안에 레이스가 가려져서. 아. 붙이고 여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조금 더 작은. 예쁘다. 이런 거 짜투리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고. 뷰제이오도 해줄게요. 블랙전화는 아니지만. 아, 너무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 노란색 별. 얍, 얍, 얍. 붙였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 친구는 자리가 안 돼서 패스. 아이. 자리가. 좀 그런데? 여왕 붙일까요? 키치하게? 이건 좀 너무 이모티콘스러워가지고. 이거? 뭐를 붙일까요? 이것도 이뻐요. 근데 여기 아 이것도 예쁜데. 이게 뭔가 색감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아닌가? 뭔가 안 어울려.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아기자기하게 붙여줬습니다. 마땅한 데코템이 없어요. 중간중간 비는 거에 이 다이소 보라색 스티커. 이렇게만 할게요. 이거 안 붙이고. 완성! 너무 예쁜데요? 표지로 완전 제격인 것 같아. 어디 다이어리? 그 입에 깔려있어. 마메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메리가 생일이어가지고 1월이 생일이네요. 새로운 신문에서. 아 이뻐. 이쁜 거 너무 많다. 이건 그냥 완전 스티커야. 스티커. 우와. 여러분들은 레드 마멜, 핑크 마멜 어떤 마멜이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솔직히 핑크 마멜이 좋기도 한데 어떨 때는 레드 마멜이가 또 예뻐 보이고. 다 예뻐요. 이렇게. 이거 키캣은 사실 하이틴에 쓰려고 했던 건데.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근데 이것도 이쁘고 이것도 이쁘네. 잠시만요. 어, 이 키캣이 왜 이상하게 잘 어울리지? 아, 예뻐. 어, 반대쪽에도 붙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좀 밸런스가 맞는 느낌. 여기 들어갈 거. 여기에는 오히려 레드 워메리가. 여기 또 있어. 좀 슬퍼하는 워메리 없나? 다이어트로 인해서 힘든. 피곤해. 나는 여기 피곤한 워메리가 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글을 쓸 수 있는 다이소 스티커죠. 아, 너무 예쁘다. 난 다크 초콜릿 생각나네. 까봐. 여기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를. 여기 다크 친구, 다크 마메리 좀 붙여볼까요? 좀 얼굴 마메리로 해야겠다. 여기 얼굴 마메리. 이거 먹는 거긴 한데. 이거 별 친구야겠다. 여기가 별이 있으니까 조금 대충으로 안 되나? 조금 더 이라서. 헐, 이것도 예뻐. 이거를 여기 붙여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키캣이 초콜릿이 떠오르는 거라서 이거 초코를 위에만 붙여야겠어요. 이렇게 초코가 흐르는 느낌을. 짜잔. 그리고 여기 뭔가 데코가 필요해요. 칼선이 있었구나. 그리고 딸기도 조금만. 딸기가 여기 있었죠? 체리랑 딸기. 글 쓰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조금만 자르고 영상을 마무리해볼게요. 저는 이 보라색 쿠루미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검은색 크롬이 다크도 좋고 퍼플도 좋고. 마이 멜로디도 장미랑 진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크롬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붙이고 오시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3,500원이니까 굿즈도 주고 브로그로 산리오 굿즈도 주고 이렇게 이미지를 저작권 상관없이 너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이점이지 않나. 이게 레진으로 구운 건가 봐요.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정확하진 않는데 레진으로 구워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저도 레진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거기까지 그 세계까지 들어가기가. 근데 레진이 진짜 재밌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뭔가 만들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는 느낌? 대형 시나모롤. 이런 시나모롤은 잘라놓고 여름에 해야겠어요.
뭘 참고하고 그린 걸까? 이 크롬이랑 마멜 조합 너무 좋아요. 아, 수영 걸. 와,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근데 시나모롤 이 친구들은 가족인가? 친구예요? 가족이에요? 그걸 모르겠어. 이 조합도 너무 좋다. 크롬이, 마이 멜로디, 미시미마 조합. 폼폼 프림. 쌍둥이들도 너무 귀여워. 여기 크림 소다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랑 미치고 신문도 오리고 중간중간 다이어리도 꾸미고 했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소다도 떨고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능숙하게 잘 하지는 못했지만 좀 오늘은 좀 이런 색다른, 나름 색다른 영상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도 이치고 신문 있으신 분들은 이치고 신문 오리고 인컷 같은 것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컷 하면서 편하게 보면서 다꾸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안 좋을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어떠셨을지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좀 괜찮았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이치고 신문 같이 오려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 금요일에 만나요. 안녕!